운전하면서 담배를 피우는 운전자들 가운데 담배꽁초를 차 유리창 밖으로 버리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요. 최근 블랙박스를 통한 담배꽁초 무단 투기 신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무언가 밖으로 버려집니다. 운전자가 피우던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는 바람을 타고 뒷차량 쪽으로 향합니다. 또 다른 차량 운전자는 창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더니 꽁초를 바닥에 던지고 유유히 차를 운전해 갑니다. 담배꽁초를 버린 차량 옆과 뒤에서 운행하던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영상들입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 뒤에서 오면 자기가 그거 담고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무시해서 버렸나니까요.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하수구를 막아 빗물 역류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남아있는 불씨로 인해 뒷차량에 화재를 일으킬 수 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운전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간접 흡연이니까 기분 안 좋죠, 기분이. 솔직히. 보기도 안 좋고. 버린 사람 따로 있고 친 사람 따로 있는. 블랙박스에 찍힌 담배꽁초 무단투기 장면을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차량 번호로 인적사항을 특정해 지자체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5만 원. 올해 10월 말까지 목포에서만 102건의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가 적발됐고 5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따로 신고 포상금은 없지만 시민들의 신고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신고자들이 그런 장면 보고 의식만 있다면 그런 신고는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건수도 조금씩 더 이제 늘어나는 추세.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차창 밖으로 던지는 담배꽁초는 다른 운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도시 미관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